안녕하십니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MC 김미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침체된 취업시장으로 인해 많은 구직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직무교육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컨소시엄 사업이란 무엇인지, 채용 예정자 훈련은 또 어떤 것인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란 산업별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동훈련센터가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대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입니다. 채용예정자 훈련은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실무교육을 개설하고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협약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해주는 채용확정형 직업훈련입니다. 역량 강화와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니, 요즘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회일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우진플라임 기술교육원 채용예정자 훈련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은 현재 충북 보은군 동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 4월에 설립하여 30여 년간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만을 생산하여 사출 성형기 고유 브랜드를 통해 국내 최초로 휴대폰 전용 사출 성형기를 개발하였고, 수입에만 의존하던 각종 정밀 사출 성형기를 국산화하는 등 독자적인 기술로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우진플라임 기술교육원은 2007년 개원한 사출 성형 전문 교육기관으로 매년 재직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출 성형, 금형, 소재에 이르는 종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그간 교육 실적 및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10년간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평균 훈련 인원 환산 시 약 7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800여 명의 채용 예정자 과정 수료자는 평균 90% 이상 취업에 성공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점차 금형 설계, 제작부터 사출 성형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유수기업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사출 성형 위탁 교육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 기반 스마트 팩토리 사출 성형 전문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재료의 소성 및 전연성, 유동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설계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출 성형기와 사출 성형 재료의 소성 또는 유동성, 사출 금형을 이용하여 성형품을 생산하고 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021년 8월 16일부터 85일 640시간 진행됩니다. 다음, 사출금형 가공 전문 과정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재료의 소성 및 전연성, 유동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021년 8월 16일부터 85일 640시간 진행됩니다. 마지막, 기업대학 사출금형활용 성형품 제조학과 과정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재료의 소성 및 전연성, 유동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설계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출 성형기와 사출 성형 재료의 소성 또는 유동성, 사출 금형을 이용하여 성형품을 생산하고 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200일 1600시간 진행됩니다. 먼저 전담 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 정규 직원으로 구성된 교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출 성역 및 금영 전임 교수로 구성한 담임 교수제 실시로 훈련생 전담 관리, 산업 현장 경력을 보유한 현장 전문가들이 실무형 훈련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국내 최초 기업 1호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운영기관으로 기업대학 이수 후 내외 외부 평가 합격 시 사출 금영 산업기사 취득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 NCS 기반 우수 직업 교육 훈련 경진대회 수상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자격 운영입니다. 현재 국가 자격증이 없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술 분야의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술 자격 1, 2, 3급 민간 자격증 운영으로 역량 개발 및 전문가 인증 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점 은행제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대항 과정 대상으로 평균 5과목 15학점 운영하여 학점 취득을 통한 전문 학사, 학사학위 연계 가능합니다. 나이, 경력 제한 없으며 자격사항 전공 불문하며 초급자, 입문자 위주의 교육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비, 교재비, 숙식비 전액 무료이며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교육 훈련 수당 지급합니다. 더불어 관련 자격증 및 학점 은행제 전공 학점 취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진플라임은 전국 약 400여 개의 사출 성형, 사출 금융 분야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교육 훈련 수료 후 거주지, 근무 조건 등을 고려한 분야별 중소기업의 취업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진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 신청 및 이력서 제출, 면접, 교육 훈련, 수료 및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우진플라임의 협약 기업은 400개사로 대부분 금형 설계, 제작부터 사출 성형 분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 수련 후 협약 기업에 취업 연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진플라임의 소개였습니다. 우진플라임은 채용 예정자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재직자를 위한 향상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므로 사출 성형, 사출 금융 분야 관련 훈련 과정이 궁금하신 구직자, 재직자분들은 언제든 우진플라임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자분들을 위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이 운영되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공동훈련센터를 포함해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이 무려 41개가 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URL 또는 네이버에서 컨소시엄 직업 훈련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공동훈련센터는 물론 훈련 과정까지 다양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우리 모두 컨소시엄 채용 예정자 훈련으로 업그레이드 해봅시다.